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자, 제가 오늘 낚시를 왔는데요. 오늘 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이제 땜낚시 오름수위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낚시를 들어가기 전에 도착해서 밥을 좀 먼저 먹고 들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시원한 정자를 찾았고요. 예,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보시면 계곡에 물이 많이 엄청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아, 물이 시원한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시원한 곳에서 일단 밥을 한개 하려고 앉았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캠핑 때, 낚시할 때, 또 평소에 좋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은 오르떼 미니 밥솥입니다. 네, 밥솥이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밥솥인데 굉장히 작은 밥솥입니다. 미니 밥솥. 1인용에서부터 한 3, 4인용까지 충분히 밥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밥솥이고요.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취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네, 그런 실용적이면서도 작고 심플한 하지만 그 기능은 아주 좋은 네, 그런 밥솥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르떼 미니 밥솥. 지금부터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열면. 자,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설명서는 항상 쓰시기 전에 꼭한 번씩 이렇게 정독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로폼을 열면 이렇게 밥솥이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또 주걱도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 주걱도 있고요. 그리고 밥솥을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안에 계량컵이죠. 네. 계량컵, 그리고 전선, 220볼트 전용 밥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통, 솥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 밥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에 이렇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그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있습니다. 0.5, 1.0, 1.5. 그래서 죽을 할 때와 밥을 할 때, 물의 양을 또 쌀의 양을 맞출 수 있도록 네, 딱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게 또 다이아몬드 논스틱 코팅으로 해서 고열에 강하고 밥의 단맛도 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보시면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광폭 열판 시스템이 밥의 변색이나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패킹 같은 게 굉장히 꼼꼼하게 잘돼 있어서 어떤 그 열기가 나가지 않도록 딱 막아줘서 훨씬 더이 압력이 좋아서 밥맛이 더 좋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해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 내솥까지 이렇게 해서 무게가 뭐한 1.2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크기는 뭐 대략 한뼘 정도. 그러니까 20cm 정도 됩니다. 20cm. 네, 굉장히 작고 심플하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은 이제 그 증기가 나오는 네, 그 구멍이고요. 자, 이렇게 220볼트가 꽂게 돼 있고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쪽에도 패킹이 돼 있어서 놓았을 때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고요. 손잡이도 이렇게 이쁘게 달려 있고 굉장히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자, 전면 버튼은 취사, 죽, 보온, 취소 예약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사하면은 밥을 이제 취사나 죽은 그거에 맞는 밥을 하거나 죽을 하는 것이고 이제 보온 기능이 있고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24시간까지 30분 단위로 예약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삐익 하면서 전원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쌀을 딱한컵 정도 네, 쌀을 한 컵. 에 물이 1에 5개, 1.0에 5개 그렇게 맞추면 정말 딱 1, 2인분으로 가장 적합한 그 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쌀한 컵을 넣고 물을 1에 맞춰서 밥을 해보겠습니다. 자, 쌀을 넣고요. 자, 이거 미리 씻어온 쌀입니다. 네. 그리고 물을 자, 보시면 쌀한 컵에 물을 1인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촉촉하고 진밥을 좋아해서 1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사. 취사를 누르면 25분 이라고 뜨면서 이제 밥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플하죠? 네. 그래서 25분 정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밥이 되는 동안 맛있는 제육볶음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냄새도. 아, 아, 밥이. 흰밥에는 원래 또 이 제육볶음이죠. 고기를 또 한번 익혀봅니다. 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을 알려줍니다. 5분 남았다, 3분 남았다, 그리고 1분 남았다. 자, 끝나면 5번 정도 부저가 울리고요. 아, 밥이 너무 잘 됐습니다. 딱 그 한 컵에 1 딱 맞추면 네, 그냥 누구나 쉽게 밥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수성찬입니다. 뭐 이 정도면. 아. 이렇게 고기와 함께. 거의 밥이 지금 한 그릇 더 먹는데도 와, 한 2, 3인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2인분 이상. 와. 자, 이렇게 오르떼 미니밥솥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캠핑 하시는 분, 자취 하시는 분, 혼밥 하시는 분, 뭐 어느 누구나 쉽게 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